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작년 11월에 이동식 에어컨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이파람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엄청 시원하다. 개시끄럽네.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사용기 영상을 따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강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리뷰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주황색 냉난방이라서 겨울에는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근데 그러면 창문을 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창문을 열고 살았으면 아마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사서 잘 쓰고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이게 틀어도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에어컨 저 내부기가 약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외부기 쪽도 가봤는데 외부기 쪽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S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뭐 가스가 빠졌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가셨다가 수리된 제품으로 보내주셨어요. 물론 AS는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처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있던데 전화로 해봤을 때 AS가 한 1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영상이나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리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까보게 됐습니다. 그냥 박스가 분해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 깔 때도 이러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제품이 너무 과하게 무거운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스는 그냥 갖다 버리도록 할게요. 제가 팔 것도 아니니까. 새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수리하는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썼던 흔적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외부기를 화장실 안에 두고 여기 벽기랑 조금 띄워놓습니다. 이게 공기가 이렇게 이런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딱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아무튼 띄워놓고 외부기에 이제 물을 배수하는 이렇게 호스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 호스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화장실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과 문 사이를 막기 위해서 스펀지를 설치를 해놨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여닫이 문이 아니고 미닫이 문 있죠? 그런데 설치하라고 이런 거를 준 거일 텐데 보통 창문은 이런 미닫이로 돼 있지만 문들은 대부분 여닫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서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아두면 그나마 낫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켜볼까요? 되게 시끄러운 거 보세요. 지금 이 마이크에도 아마 소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진짜 그냥 시끄럽지가 않아요. 개시끄러워요. 만일에 저같이 본인이 사용하는 방하고 가까이 외부기를 설치를 하신다면 외부기의 소음은 좀 감당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원한 바람은 틀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오랜만이야 시원한 바람 진짜. 어우 바람 엄청나게 세요. 이게 파워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 3단 같은 경우는 외부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시끄러운 바람 소리가 나서 굳이 3단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단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 같은 경우는 안 들려요. 진짜 바로 옆에 있어야 들리는 정도 소음이라서 1단으로 쓰셔도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풍기를 꼭 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환풍기를 안 키고 사용을 하시면 화장실이 진짜 엄청 더워요. 진짜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엄청 더워요. 그래서 환풍기는 무조건 키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설치하고 작동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제품을 반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하고 단점을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식인 겁니다. 금방도 설치 엄청 간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방이 원래 방송하던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쪽으로 에어컨을 이동시킬 때 굉장히 쉽게 옮겼어요.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옮길 때 단점이 외부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한 15에서 한 20kg 정도? 이동식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바퀴 같은 게 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지금 제 방이 한 4평에서 5평 정도 될 텐데 에어컨을 24도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뚜껑 돌리면서 해도 실내 온도가 24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벽걸이 에어컨이 한 100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에어컨은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풍으로 놓고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거의 제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온도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이런 구석팽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쪽 위치에는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세 번째, 내부기는 조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으로 틀면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 최소로 놓고 쓰면 일반 벽걸이 에어컨 느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놓고 써도 두 번째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딱히 없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단점은 외부기가 시끄럽습니다. 모든 에어컨이 외부기는 시끄럽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를 바깥에 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부에 놓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 밖으로 놓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놔야 되는데 문 밖에 놓고 사용하면 거실 전체가 더워지기 때문에 화장실에 놓고 환풍기를 켜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화장실하고 제 방하고 저 스펀지로 해가지고 그래도 약간이나마 방음 처리가 돼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그 외부기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굉장히 거슬릴 정도 수준으로, 그거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물론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두 번째 단점은 외부기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외부기가 돌아갈 때 호스 쪽에서 약간 찡 하는 고주파 소리 같은 게 납니다. 근데 이게 불량인 줄 알고 AS센터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냉매 지나가는 소리라고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게 외부기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켜놓고 그 사이 방음 처리만 굉장히 잘해두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스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리도 아니고 고주파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거슬립니다. 제가 실제 사용할 때는 이 빈도수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가지고 좀 짜증난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세 번 나눠가지고 총 6번을 테스트를 했는데 켜고 나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외부기 소리하고 냉매 지나가는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이때가 가장 짜증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냉매 지나가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외부기 소리만 한 4분에서 5분 정도 들려요. 그 다음에는 외부기가 아예 꺼지고 내부기만 5분에서 한 7분 정도 돌아갑니다. 이때는 가장 좋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부기는 진짜 조용하다고. 제가 에어컨 말고도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일반 모드는 생각보다 꽤 많이 시끄러워서 취침 모드로 사용하는데도 조금 소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조용해요. 그래서 뭐 거의 내부기 소음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외부기 소리는 참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럼 한 10분마다 한 1분 정도씩 저 냉매 지나가는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야 뭐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응을 했는데 처음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진짜 굉장히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이 새요. 근데 이건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새지를 않습니다. 저야 뭐 고정을 해놓고 사용해서 크게 단점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근데 한 번씩 위치로 옮겼을 때 물이 샜어요. 외부기에서 새는 게 아니고 내부기에서 물이 새요. 옮길 때 완벽하게 수평으로 맞추고 이렇게 옮기시면 물이 안 새는데 약간만 뭐 기울어지거나 이런 상태로 옮기시면 물이 샜어요. 외부기에 물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이 100%가 안 빠지나 봐요. 뭐 아무튼
이거는 저한테는 크게 단점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동식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점이 개수는 적은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 눈에 들어온 건 수냉식 에어컨이에요. 물로 냉방을 하는 제품인데 화장실이 옆이라서 딱히 설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음이 꽤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이긴 해요. 소음을 줄이려고 그 제품을 샀는데 소음이 더 심하면 산 이유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리뷰는 뭐 더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직접 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에어컨은 잘 고쳐진 것 같으니까 저희 집에 이 에어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